정원석, 다수계는 이대수, 투수는 임창규. 자, 이때 3점 홈런입니다. 홈실 택아웃 됐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자, 경기는 일단 종료가 됐고 한대화 감독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자, 보크라는 항의인데요. 자, 여기서 임창규 선수가 왼발을 뺐고 이미 두 손을 모았기 때문에 와인드업에 들어가서 투구를 해야 되는데, 자, 보크가 맞습니다. 그러나 보크는 선언되지 않았고 경기는 6대5 그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LG의 6대5 한 점 차 승리입니다. 자, 홈스트리에서 홈에서 아웃입니다. 경기 끝. 하나가 홈스틸일 수도 있습니다만 홈에서 아웃. 경기 끝. LG가 6대5로 승리. 지금 문제는요. 네. 지금 문제는 투수가 뭔가 글쎄요. 한대 감독이 나와서 항의라고 했는데 사심이 뭐예요? 뭔가 지금 여기서 항의하는 거는 보크가 아니냐는 얘기 같은데. 네네. 자, 보크가 되면 한 점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한 동작이 나왔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발을 빼고 던졌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투수가 아니라. 네네. 발을 뺐으면 홈플레이트에서 아니면 발이 빠졌느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네. 자, 계속해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실까요? 자, 이 상황이에요. 자, 뒤로 발을 뺐느냐 안 뺐느냐 지금 그 상황인데. 네. 네. 지금 보니까 와인드업을 하려다가 지금 이 동작보다 되는 동작이었거든요. 처음에 준비하는 네. 동작을 봐야 돼요. 네네. 처음에 준비하는 동작을 봐야 되는데. 전체 풀 네, 동작이요. 그렇습니다. 이 동작이 아니고 전체 풀 자, 동작. 여기서는 투구를 자, 네. 다리를 뺐네요. 네네네. 네. 손이 모아졌으면 와인드업을 해야 되는데 다리를 뺐어요 지금은. 지금 이제 손이 모아졌느냐 안 모아졌느냐 지금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셀프쉬션 동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이 동작도 잘 모르겠어요. 네네. 손이 모아졌으면 브레이크를 밟고 손이 모아졌으면 와인드업을 해야 됩니다. 네네. 여기서 다리를 못 빼요. 자, 이 상황이죠.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은요. 네네. 이렇게 되면 보크가 논란이 이게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셀포지션 동작이라면 몰라도 윈드업 플레이트를 밟고 와인드업 동작이었기 때문에 다리를 빼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보크가 선언되기에도 네. 지금 이걸로 심판들이 받느냐 못 받느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순식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확한 네. 그림이 좀 전에 나왔는데 셀포지션 동작이었다면 발을 빼서 홈 던져도 상관없어요. 네. 하지만 와인드업 동작을 들어가서 오른발을 뺐기 때문에 이건 보크가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자, 모두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와인드업 돌을 네, 류현 선수도 똑같이 네. 보크가 맞다는 얘기죠. 이건 보크다. 네. 이게 왜 보크 아니냐? 지금 네. 이 마지막